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아이스를 그는 도쿠로니 오도록베키 신의 메그미가 미치 아우레리고토 내가 시각하시마스. 우리 삶 속에서는 기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진생의 낙가대 찬스というのは 本当に 중요한 ものです. 이 기회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 찬스によって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されると 言われています. 그래서 오는 기회를 잘 활용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찬스를 욕 이카세바 그 히토를 성공する と 言われています. 그런데 반대로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실패한대요. 시한단히 그 찬스를 놓치게 됐다라 그 히토와 실패한 인생이 나게 しまいます.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기회는 잡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토비토와 기타 찬스는 반드시 捕まなければいけない. 또 이유인데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 기회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오나지오니 레테키니 오이테모 코노 찬스니요테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좌우されます. 다른 말로 하면 이 기회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카이레바 코노 아노 찬스와 우리타치노 스쿠이토 미세치나 관계가 아루 토이고토난데스. 세상에서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을 해요. 마 코노 요노나카데와 찬스와 스쿠테 이쿠 모노다 또 이유인데요.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맞지가테오는 아닌데스게도모 지지츠 찬스와 카미사마카라 아타에라레루 모노난데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고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카미사마와 아타세노 진신을 아까 오도록베키 그 찬스를 아타에르 갔다난데스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카미사마가 예언자 사무엘을 도시테 사울에게 このように 오셨대ます. 기회를 따라 행하라. 태아탈이 시다이니 난데모 시나사이토.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왕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졌으니 이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옷として 아브라소기가 소속했다から, 자, 그 아브라소기에 ふさわしく 行いなさいという 의미なんですね. 성령이 부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세례가 소속을 아드라시히토になると 書いてあ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따라서 그 주어진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아탈의 시대니 야리나사이. 즉 아탈레타 찬스によって 맡겨서다 것을 시나사이 또 의미であります.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카미사마와 카미사마 카와리니 오토나테 이스라엘을 오사메르 것도 노존데 오라레마시타. 왕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오토시테 카미사마니 모치라레루 찬스가 기타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 기회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테레타 찬스에 ふさわしく 働くこと できるならば 하나님과 함께 오라れる という 의미であります.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아유마れる そういう驚くべき 祝福が ある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このような 恵みが 私たちにも あることを願います.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たちと 함께 오라れる 恵みが この 시간 あることを祝福します.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실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たちに どのような 찬스를 与えるのでしょうか?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다이치범에 도시되 하나님은 우리たちに 恵みを 얻기를 찬스를 与えます.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비테로 대감이 다이니 록세스 록시온 니세스를 보면은 타시카니 이마와 메그미노 도키데스 또 書いてあります. 은혜도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메그미가 이치데모 아타에라레루 모노데와 아리마센.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카미사마가 도키오 아타에 찬스를 아타에른데스.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이마 마타시타치가 이키테루 이마노 지다이와 우와리노 지다이다. 또 이와레테마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토노 하드라키 니쇼 17세스니와 마타 고노요니 카이테아리마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와리노 시니 와타시노 레이오 스베테노 히토니 소소구.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와타시노 레 즈마레 세이레요 와타시타치니 소소구 또 이미란데스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례사마가 우리たちに 注がれるということは 私たちにとって最も一番祝福であります. 왜냐하면 성령이 부어진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사마가 注がれるということは 神様が 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意味であるからです.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神様が 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るという意味です.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神様が 私たちを導き守ってくださるという意味だからです. 이러한 많은 은혜들을 받을 그 기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このようなこのチャンスが 与えられる ですね. それが今の終わりの時代に与えられる という 의미 であります.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는 このように 書いてあります.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私は 恵もうと思うものを恵み、憐れもうと思うものを憐れみます.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부으심을 믿습니다. こういう神様なんですから、この礼拝にも神様が恵みを注いで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그리고 또 주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재할 것을 믿습니다. また主の主からの御霊、聖霊様がこのところに臨まれ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우리는 이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このような恵みを掴ま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この恵みを受け取ら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ね. 근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이 조금 좋아지고 좀 기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카시 카미사마노 메구미 토이우노와 메구미 끼르 토이고토와 타다 지분노 키모치가 요쿠나루 토이우 이미데와 아리마센. 내 삶이 조금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소치 토테노 친세가 스고시 요쿠나리 본다이가 가이키즈 사레루 토이우코토데모 아리마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카미사마노 메구미 토이우 소소가레 토이고토와 카미사마노 오드르베키 아이가 와타시다치니 소소가레루 토이우 이미데와 아리마스. 그 사랑으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었다. 나의 인생이 완전히 変えられていくんです.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이엔의치가 与えられるという 의미です.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소시테서 스쿠에의 喜びが また戻ってくるという 의미でも あります.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与えられる その 恵みの チャンスを 必ず 掴みましょう. 저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정말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고의 때에 とっても 親しかった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게임에 빠져서 방황했을 때가 있다고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전 게임에 하마って 思い迷った 時が 時があったと 証しをしたことが あるんですが 그때 같이 방황했던 방황 친구입니다. 그때 一緒に 思い迷ってた 方と友人 であります. 저희 둘은 어떻게 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막この収入と私は何とかして大学を入ることはできました. 그리고 제가 먼저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そして私の方から教会に通うようになりました.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친구도 같은 교회에 또 다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恵みによって その友人も同じ教会に通うことになったんですね. 같이 방황하다가 게임 센터에 같이 늘 있었는데 이쪽 게임 센터에 이쪽에 사바였대. 게임 센터에 이쪽에 있다 유진だったんですが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그 장소에 같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리에요 사사게테 메그미노 바쇼니 이쪽에 いるんですけども なんか 2人 ともこうちょっと 照れくさかったんですね. 둘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조금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私と 유진가 교회에 가요해 시작했대. 少しずつ あの恵みを受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리고 믿음도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고모 少しずつ 성장していったんですね.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친구는 그 신앙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카시 시간이 流れるにつれて 유진가 なかなか 신고생활에 なじめなくなったんですね. 친했기 때문에 같이 은혜도 받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타시 유진났다는데 이쪽이 메그미 오기 때 이쪽이 신구가 성장되기따라 좋았다노니. 예배와 모임에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서 이 은혜에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야 교회는 스토인이 1회 2회 来なくなり, 이제 돈돈돈 메그미から 遠ざか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렇게 친했는데 결국 그 친구와 연락이 끊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리호도 시타시가타 유진났다는데스けども 결국 連絡が 互いに耐えなくなったんで切れてしまったんですね. 그때 저는 사실 믿음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모든 모임과 예배에 참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当時私はそれと信仰が強かっ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れども 礼拝やあらゆる教会の指導員には参加しようと努力し頑張っていました.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예배와 모임이 제게 은혜 받을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今になって考えるとあの礼拝や教会の指導に参加していたと ことが私が恵みを受けるチャンスだったんだなと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 그리고 은혜 기회를 잡고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その恵みのチャンスを捉えて歩んでるうちに今このところまで来ているんだなと気づきました.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ですから私の人生は神様の恵みによるものであり神様からの祝福だという信じています.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私たちの人生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 神様の恵みのチャンスを
だから逃さ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生命으로인도하시는그하나님의은혜의기회를꼭잡으시기바랍니다。命へと導く神様の恵みのチャンスを必ず掴んでいきましょう。이렇게은혜의기회를붙잡고하나님의축복안에거하는여러분되시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このように恵みのチャンスを掴んで神様の祝福にとどまるもの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그리고하나님께서는두번째로우리에게구원의기회를주십니다。そして神様は2番目として救いのチャンスを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います。創世記を見ると하나님께서는노아에게방주를지으라고말씀하십니다。創世記を見ると神様はノアに箱舟を作りなさいと命じました。노아가방주를짓는그기간가운데서는사실하나님께서사람들에게구원의기회를주신것입니다。노아가箱舟を作っている間には事実上神様が人々に救いのチャンスを与える時期でもあります。그리고방주가완성이되고홍수가나기7일전그시간에도구원의기회가그들에게주어졌습니다。また箱舟が作り上がって洪水になる7日前その間にもやっぱり救いのチャンスが与えられている状態でありました。그런데사람들은그노아시대사람들은구원의기회를붙잡지못했습니다。しかしその노아の時代の人々はその救いのチャンスを掴む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구원의기회를잡은사람은노아와그가족뿐이었습니다。救いのチャンスを掴むことができたのは노아と彼の家族のみでした。그리고또신약에보면예수님께서십자가에달리실때양옆에십자가에달린사람이있었습니다。また新約時代にイエス様が十字架におかかりになった時にイエス様の両側には十字架につけられた二人の公徒がいました。그두사람은죄를짓고십자가에달려서죽어야될죄인이었습니다。この二人は自分の罪にふさわしく十字架にかけられて死ぬべき公徒だったんですね。그런데예수님께서그들사이에달리신것은그들에게사실마지막구원의기회였습니다。しかしイエス様はこの二人の真ん中に十字架につけられたことは二人に救いのチャンスを与えるそういう最後のチャンスでもありました。그런데어떤한사람은예수님을저주하고그구원의기회를붙잡지못했습니다。一人の公徒はそのイエス様を非難し救いのチャンスを逃してしまったんです。예수님을구원의주님으로인정하지못했습니다。イエス様を救い主として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하지만다른한사람은예수님께이렇게고백했습니다。しかしもう一人の公徒はイエス様にこのように告白をしたんですね。예수여당신의나라에임하실때나를기억하소서。イエス様あなたの御国の来る前にお好きになる時には私を思い出してください。그는하나님께서주신마지막그구원의기회를붙잡게되었습니다。彼は神様から与えられた最後の救いのチャンスを掴ん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예수님을믿고구원의기회를붙잡았습니다。イエス様を信じて救いのチャンスを掴むことができました。이런그에게예수님께서이렇게말씀하십니다。彼にイエス様はこのようにおっしゃったんですね。내가나와함께낙원에있으리라。あなたは今日私と共にパラダイスにいます。그는죄인으로그냥죽어야했는데구원의기회를잡았습니다。罪人として死んでいくしかない運命だったんですがその救いのチャンスを掴むことができたんです。그리고그는천국을약속받았습니다。そしてパラダイスを築くことができたんです。성도여러분이렇게구원의기회많은기회가주어져도반응하는모습이다릅니다。このように皆さん人それぞれに多くの救いのチャンスが与えられるんですがそれぞれその反応は違うんですね。기회를잡는사람이있고그렇지못하는사람이있습니다。そのチャンスを掴むことができる人がいる反面それを逃してしまう人もいるわけです。그기회는우리에게마지막이될수도있습니다。それぞれのそのチャンスはその人にとっては最後のチャンス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이구원의기회는우리모두에게똑같이주어집니다。この救いのチャンスは私たち全員誰にも同じく与えられるものであります。하지만그기회를잡는사람이있고그렇지못하는사람이있다는것입니다。しかしそのチャンスを掴むことができる人がいる反面逃してしまう人も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제가설교준비를하면서생각나는사건이하나가있었습니다。私が今日の説教を準備しながらある出来事を思い出しました。이전에성전에서있었던일입니다。今のこの前の聖殿でのことなんですが그때저희들은식사를하고식사후에이강단에서서믿음의선포를했습니다。そのあの時には食事が終わってからこの講壇に立って宣言をしてもらったんですね。확실하게는아니지만제가그때이렇게선포를했습니다。当時確かに覚えてないんですが当時私は兄弟であった私はこのように宣言した覚えがあります。제가죄가많고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私は 罪が 多くあって 救われに 救われるに 相応しい 신앙의 姿で ないことを 告白します. 하지만 회개할 시간이 아직 있음을 믿습니다. しかし 悔い改めることのできる 직감가 마다 あることを信じます.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제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悔い改めて 完全な 신앙을 持つ 私になることを宣言します. 이 선포를 하고 한 두 주 정도 후에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제가 선언했을 때, 2주간 経ってから, 어느 시마이가 このような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이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先日, 어느 형제가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나 자신이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私は罪人であり足りないものですけれども, 기회가 있기에 다시 돌이키는 제가 되겠습니다. 마다 찬스가 남아있으니까 다시 가야를 私になることを 宣言します.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자매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宣言したのに それから 시간이 経ってから その 姉妹は 교회から 出て行ってしまいました. 이 일이 저에게 생각이 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こういうことを思い浮かんできて その時に神様からこういう悟りがありました.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私に神様から与えられた恵みがあったとしても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게 된다면 しかしまた与えられるその多くの恵みのチャンスを逃してしまったら 구원받을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救いのチャンスを掴むことはできない逃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した. 그 자매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あの姉妹はもう救われることはない。こう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들을 모두 다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神様が私にくださる恵みのチャンスがあります。それを全部捉えなければ掴ま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리고 구원의 기회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救いの チャンスは絶対に手放してはいけないんです。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チャンスというものを与える方なんです.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기회를 잡은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코노 신고노 신고노 선조たちが その チャンスを捕まったことを思い出してみてください. 그들이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彼らが 足りない ところが あったかもしれません. しかし 彼らには 信仰がありました. 능력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힘이 나요니 見えた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彼らには従順というものがありました.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그 기회를 붙잡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신고도 従順을 持って そのような神様のチャンスを掴んで歩んでいたものであります.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そして彼らの人生にはいつも神様が共におられました.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愛する皆さん,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마를 この 시간에도 チャンスを与えておられます.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私たちに 悔い改める チャンスを与える方なんです. 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また神様に 身を捧げる 献身の チャンスを与えておられる方です. 쓰임을 받고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用いられるそのような恵みを用いられる恵みを与える方なんです. 또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また救いを得させるそのようなチャンスを与えられる方です.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このようなチャンスの前で皆さんがどのように反応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か? 내 삶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私の人生が辛い忙しくても神様から与えられるこのチャンスを逃さ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まだ大丈夫と思いながら主から与えられるチャンスを逃さないものになりましょう.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모두 다 붙잡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望むことは神様が与えるチャンスを全員しっかりと掴んでいくものになりましょう.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そのチャンスを掴んで神様と共に歩む驚くべき祝福の中にとどま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祝福します.